갓아이네스 김철민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텃밭에서 나온 다양한 야채를 통해서 시원한 야채국수를 만들었는데 국수가 일부 남아서 닭들에게 별식으로 줬더니 잘 먹네요. 그래서 가운데 희면서도 벼슬이 있는 붉은 벼슬이 있는 수탉이 청계 수탉입니다. 왕이지요. 우리 집에는 다양한 닭들, 곧 다양한 품종의 닭들이 있는데요. 슈퍼 오골계, 백봉 오골계, 또 청계. 야야, 너 그리고 스트로프를 왜? 토종 닭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이놈이 주는 사이에 뭘 먹고 있어 이거는? 왜 스트로프를 먹어? 백봉오골계 암탉이 스트로프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단쳤더니 얼른 도망가네요. 참 닭들도 복지가 필요해서 아침만 되면은 닭장 밖으로 나와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마다 야, 또 배려를 먹지 마.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청계 수탉이죠. 왕입니다. 왕. 네. 닭들 일부 암탉들의 등에 털들이 많이 뽑힌 것은 바로 이 수탉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털들이 많이 뽑히게 되지요. 이 녀석들을 소개하고 바로 이 녀석 여기 백봉 너는 왜? 오골계 수탉입니다. 청계 어? 수탉에 밀려서 너 이렇게 거기 있어? 피해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짜잔! 얼마 전에 백봉 오골계 알들을 탕란시켜줬더니 16마리의 아주 건강하고 예쁜 백봉 오골계 병아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슈퍼 오골계 암탉과 토종 암탉들이 세 마리가 이렇게 품어서 건강한 병아리를 낳았지요. 좀 세대 교체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백봉 오골계만 키워보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계 암탉이 알을 품기 시작해서 탕란으로 곧 백봉 오골계 알을 구해서 이렇게 주었더니 아주 열심히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품고 있네요. 건강한 나 병아리들을 품고 있어? 많이 구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 많다. 오늘은 응? 갓 아이네스 농촌기획 담임하고 있는 김목산의 닭들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